분은 이런 분 매치인데 이런 분 매치인데 언뜻 보기에 저번에 치셨던 안따분이나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DM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로 대부분 안따분이 너무 어렵다 다른 초이스 없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앞볼링입니다. 자, 일적구를 두껍게 맞춰서 안쪽으로 돌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적구를 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요거를 얇게 맞춰서 돌리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적구가 이렇게 갔다 오면서 히스 타이밍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최대한 두껍게 쳐서 히스 타이밍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구는 일적구를 맞추고 여기 안쪽으로 원포인트 안쪽으로 돌아야 공이 짧아지겠죠? 그 얘기는 바깥쪽으로 돌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껍게 맞춰서 키스 빼고 앞돌리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께는 3분의 2 정도 치, 3분의 2 정도 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은 7시 방향 한 팁입니다. 자, 회전이 모자라신 분들은 한 팁 반이나 두 팁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키스 타이밍이 완전히 배제된 다음에 이렇게 득점 이렇게 득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론 실패율이 꽤나 있겠지만 앞볼리가 굉장히 상황이 좋겠죠. 두께를 많이 주면서 길게 만들려면 아까 전에는 약간 하단을 줬다면 이번에는 중단으로만 두께는 3분의 2 그대로 쓰시고요. 저는 9시 방향 한 팁을 줘서 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짧게 조절만 잘하시면 굉장히 쉬운 공이다 이 말입니다.